내가 그날 본 연예인이 아이브는 5번 정도 봤고, 미연 3번 정도 봤고, 문별 2번, NCT의 정우 이분도 조만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운 스튜디오에서 안녕하세요 딱 나타난 김인주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배우 신민아 씨랑 서예지 씨를 묘하게 섞여놓은 아주 부대찌개 같은 그런 부대미가 느껴졌던 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유학생의 느낌이 강했었던 것 같고, 상으로는 개구리 왕눈이 그 옛날 만화 있는데, 거기에 여주인공의 아롬이라고 있는데, 그 개구리가 얼굴 넙대대한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난 가서 양하게 성공한 성형한 개구리의 성개미가 느껴졌고, 개구리 상도 있는데, 밑에 이 하관은 제비의 느낌이 있습니다. 부리가 다 자란 엄마 제비보다는 새끼 제비의 느낌이 있는데, 이분이 MC를 볼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엄마 제비가 새끼 제비한테 먹이를 줄때 새끼 제비가 입을 내미는 그 느낌의 엄마 내 거는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남성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상으로는 두 개가 공존하는 퓨전 스타일의 오천크스 미가 느껴졌고, 실물 외모가 온이냐 냉이냐 실제로 보면은 내신 등급이 14등급마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은 온의 느낌이 있습니다. 화면상에서는 냉의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밝은 느낌? 예, 이런 분들 뭔 일이 터져도 주변이 걱정하는데 정작 본인은 굉장히 잠을 잘잘 스타일. 화면상은 눈매가 살짝 위로 올라간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올라가 있는 느낌보다 눈매가 동그란 느낌? 미소가 정말 밝은 느낌이라서, 이런 미소를 저한테 사장님 차 지금 견인되고 있어요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정신줄 나간 웃음? 머리에 꽃꽂이를 하게 된 꼬꼬미가 느껴졌던 분이라서, 보고 있는 우리도 해피바이러스? 예, 바이러스미가 또 느껴졌던 분. 미가 초반부터 막 줄줄이 나오는데, 제가 보고 놀란 부분은 정말 얼굴도 작은 것도 작은 건데, 이 피지컬이 정말 놀랬어요. 그 일본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 여주인공의 몸매? 그 좋다, 나쁘다라는 말보다 몸매가 시 같다는 생각? 시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하늘하늘하다? 김수월의 시 같은 몸매? 였던 것 같고, 이분의 실물 이목구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는 하얀 편. 아주 뭐, 웬디나 이런 분들처럼 아주 하얗진 않아도 그래도 하얀 편이었던 것 같고, 눈은 던킨 도너츠의 눈이 상당히 크고 동그란 눈매라, 보고 있으면 눈이 달달해서 당뇨가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머리숱이 엄청 많아요. 다른 분들 한 3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모공이 머리숱이 한 개, 한한 개, 이분은 한 모공당 한 4개 정도의 모공 미녀? 그러다 보니까 두상이 상당히 돌출된 느낌이라 두상이 이쁘다고 생각이 들고, 코가 눈에 비해서는 작다고 생각이 들 뿐이지 코가 상당히 높아요. 먼 거리, 중거리, 근거리에서 봐도 다 얼굴이 이쁨이라고 느껴졌던 분이고, 이분의 얼굴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온라인 여자 캐릭터의 종족인데 다크엘프. 제가 좀 그렇게 느껴진 거는 얼굴이 작은 건지 귀가 큰 건지 모르겠는데, 귀가 상당히 큰 느낌이라 귀 때문에 얼굴이 신비스러운 느낌을 느껴졌었고, 보는 순간 내가 이 연예인을 집중을 시켰는가 상당히 집중이 됐는데, 외모도 외모지만 표정으로 느껴지는 그 밝은 에너지? 그리고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고,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장원영을 프린세스, 공주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원영은 FM의 교육을 정말 잘 받은 공주라서 먼 훗날 뭐 이웃집 왕자님하고 결혼할 것 같은 아우라가 있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이분도 공주의 느낌이 있는데 자유분방한 공주? 장원영한테는 농담도 안 통할 것 같은 느낌이면, 요번은 상당히 공주 같지 않은 공주? 편안한 공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지켜주는 뭐 경호원 같은 분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공주의 느낌이 강했던 것 같고, 얼굴은 부자연스러운 거는 못 느꼈고, 키는 추정으로 160 초반 정도이고, 피지컬을 보고 있으면은 10대에서 20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정말 종합 선물 세트 총집합한 것 같아요. 하얀 피부. 마른 듯한 느낌인데 골반이 하체를 잡아주고 있어서 마른 듯한 느낌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반바지를 입고 계셨을 때 발목을 봤는데 발목이 상당히 얇으시더라고요. 예,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긴데, 여성분이 발목이 얇으면은 상당히 사랑받는다는 뭐 카더라 동신에 상당히 개성 있는 외모.
예. 비율은 헬게이트인 목까지의 비율이 이미 3등신? 예. 목산미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이 상당히 좋은 느낌이고, 몸매의 형태 자체가 갈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휘어지는 듯 하는데 안 휘어지고. 실물이랑 카메라의 차이점은 실물이 훨씬 더 좋게 느껴졌던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하면은, 요런 분이 커피숍에서 알바를 해갖고, 커피를 내려준다고 하면은 문전성씨 이론으로만 연애를 해봤던 오타쿠 남자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웃음이죠. 인셉션을 인도하는 웃음. 꿈인지 현실인지 가상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요.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실물우기 방정심을 대입해볼 때 화제성은 뭐 워낙 인기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예, 분위기가 살짝 아쉬운 느낌? 근데 대다수의 여성 아이돌이 어린 나이라 분위기가 생기려면은 조금 더 성숙해지면은 생기는 거고, 피지컬은 큰 키는 안 하지만 밸런스가 정말 좋은 느낌이라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얼굴은 개성 있으면서 이쁨. 특히 두상이 신민아 씨를 연상케 하는 외모이고 표정은 정말 좋았습니다. 예, 보고 있으면은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예, 표정을 보고 있으면은 내 차가 견인이 되어도 굉장히 행복한 느낌. 내 차 견인되네? 내 차가 안 나? 근데 이렇게 웃음이 나지? 정신 나간 웃음을 유발하시는 분이지 않나. 실물이 훨씬 더 좋은 연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던 분들도 저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줬었던 게, 가장 장점은 개성 있는 외모들이 질리지가 않아요. 예, 어떠한 연예인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의 매력이 몰빵이 되면 다음에 볼 때는 질리는 느낌. 미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개성 있게 예쁜 외모라서 질리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고, 김민주 연예인이 돼서 실물 후기를 하게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김민주를 본 한 줄 후기는 서민공주.